자, 다음 문장 보자. This rectangular kite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게 방편이죠. 그지? 여기서 방편 말하는 거겠지? 좋고요. 자, is traditionally made 나는데, 지금 잘 보면 be made from 이라는 수거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be made from 따로 하나 써주시고요. 자, be made from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수거고. 얘가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죠. 요 사이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어 있다. from 여기 보이죠?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목적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사가 is made 수동태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방편은 전통적으로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from five bamboo sticks인데 다섯 개의 대나무 살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and 기준으로 지금 병렬 구조가 돼 있어서 주어가 똑같아서 생략돼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똑같겠지. 그리고 is covered with도 마찬가지 수거가 돼 있는데 마찬가지 cover a with be 수거를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그다음에 동사인 cover a with be 이 수거를 먼저 기억하시면 A를 B로 덮다예요. A를 B로 덮다라는 동사인데 A가 목적어겠죠?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걸 능동태라고 배웠단 말이지. 이 목적어를 어디로 빼면 되니? 주어로 이렇게 빼버리면 수동태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be covered with B 이렇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조심할 건 be covered 다음에 with를 썼다는 거예요. 전치사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라고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지만 전치사 by는 쓰지 않는다. 수동태일 때는 주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뭐뭐가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주어가 뭐뭐로 덮여 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동사가 수동태가 되어 있는데 뭐 때문이냐? 요 사이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고 전치사는 with를 써야 되는데 by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전통적인 Korean paper, 뭐죠? 한지예요. 그래서 전통 한지로 덮여 있다. 됐어요? 문법 조심하세요. 여기 with로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covers. 이렇게 붙으면 이건 뭐죠? 능동이잖아. 능동이 답이려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했을 텐데, 그죠? 목적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되면 안 되겠지, 얘는. 그죠? 잘 정리해 놓으시고. cover하고 with 사이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됐다는 거. 항상 수일치, 태, 시제 세 가지 신경 써야 돼요. 수태, 시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뒷부분에 문법 문제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세 가지 항상 신경 쓰세요. 수, 태, 시제 이세 가지 신경 쓰세요. 주어 똑같아서 생략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어가 단수였죠? 단수.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는 능동태, 수동태 따지라는 건데 목적어 없었죠? 수동태로 써야 되고 시제는 현재, 현재 똑같죠? 그래서 세 가지 맞춰보면 된다. 수태, 시제. 다음 문장 넘어가자. 자, it is always made 나는데 아까 우리 해봤죠? so that.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앞에 콤마 안 붙은 거 보이죠? 콤마가 붙지 않으면 이 so that이라는 접속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으로 해석을 하자. 목적으로. 그래서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width and length인데 너비와 길이죠. 너비와 길이. 그걸 가로 세로라고 표현한 거지. 너비와 길이가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는 are 됐죠? in a 2 by 3 proportion. 2대 3 비율인데, proportion이 비율이거든. 비율이라는 단어가 proportion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rate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게 둘다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대 3 비율로 만들어진다. 만들어질수록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방편은 항상 만들어지는데 뭐뭐 하도록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2대 3 비율이 되도록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하도록 목적이 될 때는 이 뒤부터 먼저 해석하는 게 낫다고 했지. 그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방패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길쭉하게 생겼잖아. 2대 3으로. 다음 문장. unlike가 나왔는데요. unlike는 전치사예요. 얘는 전치사라서 뭐뭐와는 달리 해석 따로 쓰시고 뭐뭐와는 달리.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 kites 왔고요. 그럼 끝나야겠죠, 일단? 근데 뒤에 뭐가 붙었다? 전치사 구가 붙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죠? 어디 어디에 있는 해석하니까 요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그림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연들이 되죠. 그럼 다른 나라에 있는 연들과는 다르게 콤마까지 무슨 구? 부사구가 되겠죠. 전치사구 부사구니까 여기까지는 부사구라서 버려진다. 그럼 여기 주절이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주어. It has a circular hole 나왔는데 우리 동사 삼형식 동사 has는 먹다, 가지다, 있다. 일단 세 가지는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뭘로 할까? 있다가 좋겠죠. 그래서 구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지? 홀이 구멍이니까. circular hole이니까 둥근 원이 있는 거죠. 그죠? 구멍이 있는 거죠. 둥근 구멍. 어디에? In the center 나왔는데 부사구예요. 장소의 부사구. 중심부에, 중앙에. 그래서 중심부 중앙에 둥근 구멍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with a diameter half 그 다음 width 나는데 이 half를 먼저 좀 조심하면 되는데 우리 half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뒤에 명사를 붙일 거예요. half 뒤에 명사가 붙으면 어떤 뜻이 되냐? 뭐뭐의 절반이 돼요. 명사의 절반. 예를 들면 half an hour. 많이 들어봤죠? half an hour. 이거 얼마일까요? 이게 30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1시간의 절반이 되죠. 그죠? 그래서 half는 뒤에 있는 명사의 절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half the width of the kite니까 뭐의 절반? 가로죠. 너비니까. 그러면 연의 가로의 절반. 여기까지는? 그럼 with a diameter half 나왔는데 이건 뭐냐? 자, 아까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컴마 전까지 무슨 문장 왔냐면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컴마를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한 with 그리고 명사 그리고 half부터 시작한 건 뭐냐? 얘가 바로 형용사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분사구문이에요. 이 with는. 그래서 분사구문의 동시동작. 그럼 명사가 뭐뭐 하면서 해석하면 돼요. 명사가 뭐뭐 하면서 해석하는 건데 명사가 뭐 하면서? 연의 가로 길이의 절반이면서 절반인 채로 디아미터는 직경이죠. 지름. 그래서 지름이 연 너비의 얼마? 절반인 채로, 절반인 상태로 어디에? 중심부에 동그란 구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다음 문장. 여기 밑에 보면 부대 상황에 위드가 돼 있죠? 부대 상황이라는 말이 동시동작이라는 뜻이에요. 부대 상황이 동시동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자, what this hole does 나왔는데 우리 배운 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절에 온 명사절. 우리가 what은 무슨 문장 온다고 했냐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 This hole 주어고 does 동사인데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불완전한 문장 같죠? 그래서 우리가 what은 관계대명사건 의문대명사 what이건 명사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로 해석하니?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럼 이 구멍이 하는 것 되죠? 이 구멍이 하는 것은 명사절 주어가 되면 단수진입하니까 단수동사 왔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왔죠. 잘 보시면
우리가 주어라는 자리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두라는 동사예요. 지금 명사절이 주어가 되긴 했는데, 주어 자리에 두 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비동사 뒤에 어떤 구조가 있냐? 우리가 이런 거 배운 거 있거든? 여기다 써드릴게요. 우리가 주어라는 자리에, 우리 이런 거 배운 거 있거든? 예를 들면 다른 걸 해볼까? All you have to do. 많이 본적 있죠? 그러면 우리가 all이라는 단어가 혼자 주어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do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주어 부분에 두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뒤에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을 때, 그러면 얘가 보호자리 온 거죠? 요때 to는 뭐할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건 동사 원형만 남을 수 있어요. 그건 어딜 보고 힌트를 잡냐면 바로 이 두를 보고 힌트를 잡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두 동사가 왔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호자리가 온 거고, 이 자리에 to가 생략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to 부정사라는 건 준동사라고 배웠거든. 그래서 뒤에 뭐가 있죠? The air. 목적어 있죠.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다시 큼지막하게 그려드리면, 이건 지울게요, 이제. 이 구조를 다시 큼지막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주어가 왔죠? 비동사 왔죠?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 구조가 왔죠. 그리고 심지어는 주어가 사물이에요. 자, 이렇게 주어가 사물일 때 to 부정사는 보호자리에 등장한 거고, 이게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하는 것이다.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게 기본 구조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구조가 나온 뭐다? 주제문이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독해 내용이건 문법 문제건.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분명 나올 건데, to 부정사가 왜 답일 수밖에 없냐? 뒤에 목적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is라는 동사를 보여준 상태에서 controlled. 이건 피평 쓴 거죠. 이렇게 쓰면 이건 왜 답이 안 될까? 목적어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문법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고, 내용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야. 어디가? 이 to 부정사 부분이 내용상으로도 중요하거든.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구멍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 this hole 들어가 있죠. 이 구멍.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지시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학교에서건 이런 문장은 삽입으로 잘 나와요. 문장 삽입 문제로. 이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알맞은 곳은 이런 거된거 있죠? 왜냐하면 이 구멍 얘기를 앞에서 했어야 되거든. 그럼 아까 위에서 무슨 구멍이라고 했냐면 방태형 가운데 있는 둥근 구멍이 있다고 했죠. 중심부에. 그 구멍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더니 Control the air예요. 공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그럼 구멍이 하는 역할은 뭐야? 공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 내용이 분명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은 문장인데. 다 적었죠, 여기까지는? 다 적었죠? 자, 책에 안 나오는 거 가지고 하나 할 겁니다. 보세요. 지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구멍이 하는 역할은 공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럼 이 내용을 좀 바꿔서, 이 구멍은 공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구조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으냐면, 여기다 써드릴게요. 주어 쓰고 나서 우리 알고 있는 수거 하나 있거든. Play a role in. 그 다음 뒤에 뭘 쓸까요? 전사 다음에. 예를 들면 동명사. ing 구조. 지금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우리가 주어 자리에 구멍 쓰면 되고요. 이 구멍은 여기다 컨트롤링 집어넣어서, 컨트롤링. 이 구멍은 controlling the air, 뭐를? 공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이 내용과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러면 play a role in이라는 수거를 사용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기를 바꿔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내용은 바꾼 게 없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주어는 뭐뭐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여기다 구멍 넣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방편의 중앙에 있는 구멍은 공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됐지? 이렇게 보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 잘 정리하시고 어딜 봐도 문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문장은 정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정리하셨죠? 지금 여기 to 생략되는 건지 이해가 되셨죠? 목적어 보일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자, 다음 문장. 자, push of air on the front of the kite 나왔는데, push가 뭐죠? 여기선 동사가 아니에요. 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죠. 그럼 미는 힘이에요. 뭐에? 공기에 미는 힘이 되죠. 되죠? The push of air. 공기에 미는 힘이 돼요. 그 다음, 전치사 구맞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자? 뭐뭐에 있는이에요. 그럼 on the front of the kite니까 연의 정면. 연의 전면에 있는 공기의 미는 힘, 밀어내는 힘. 그리고 is, 본동사죠. 주어랑 동사를 항상 수일치시켜야 돼요. 단수니까 단수. 보이지? 항상 비동사는 시험 문제에서 수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is greatly reduced인데, 자,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거든?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단어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공기에 밀어내는 힘이 크게 줄어든다, 감소한다라고 했고, 여기가 왜 수동태로 돼 있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치?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가 된 거예요. 자, 크게 줄어든다, 크게 감소한다라고 했고, 왜 감소하냐? because를 썼으니까 이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원인이 되겠죠. some of가 나왔어요. 자, 이것도 문법 하나 써드리면,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적 있단 말이야. all, some, any, half, percent, most, the rest, 분수표현, majority.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전치사 of 뒤에 있는 명사 얘를 주어로 한다. 그래서 동사하고 수일치는 여기에 맞춰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주어가 누구예요? of 뒤에 있는 wind가 주어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동사인데 수일치 조심하셔야 돼요. 보이지? 여기 es 붙어 있는 거? 단수 복수 맞추란 얘기예요. 자,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바람의 일부가 pass through the hole. 공기를 통과하는, 그 구멍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 이 to 다음에 나오는 게 목적지거든? 그러면 공기가, 바람이 그 구멍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 to the back, 뒤로 가는 거예요. 공기가 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뒤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얘기야. 빠져나가기 때문에 연 전면에 있는 공기에 밀어내는 힘이 어떻게 된다?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because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걸 했단 말이야.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원인. 앞에가 결과. 이걸 인과관계라고 했죠. 인과관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공기가 빠져나가잖아. 이거 이해가 되지? 공기가 빠져나가면 연에 부딪히는 힘이 줄겠죠. 그러니까 감소한다고 한 거예요. 이해됐죠? 당연한 인과관계니까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단 말이야. reduced가. 여기가. 됐죠? 그러면 줄어들다 감소 단어를 좀 알아야겠는데. 자, reduce 말고는 없냐? 더 있죠. reduce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뭐, 쉬운 단어로 치면 당연히 decrease가 있고, abate라는 단어도 있어요. wane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다 줄어들다 감소해야 될 동의어들이에요. 물론 커테일이라는 단어도 좀 있긴 한데 여기서는 내용상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가장 좋은 단어가 리듀스인 건 맞아요. 어베이트 웨인 이 단어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단어를 좀 어렵게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 단어들로. 그래서 줄어들다, 감소한다. 이렇게. 그렇죠? 동요들이니까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다음 문장 갑시다. 자, 그리고 this allows you to turn the kite quickly 나왔는데, 자, 이것이 뭐죠? 앞에서 문장 내용을 보니까 공기가 구멍을 통해서 뒤로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 내용이 this예요. 여기 색칠하시면 돼요. 바람의 일부가 구멍으로 빠져나가 연의 전면에 있는 공기가 미는 힘이 감소한다는 것. 앞 문장의 내용 전체 돈 일부는 단수로 받기 때문에 this로 받은 거고, allow는 몇 형식이라고 했죠? 5형식 구조일 거예요. 왜?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쓴 구조 보이죠? 근데 allow를 해석할 때 허락하다를 해석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허락하다 안 써있죠. 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기억해요? 그래서 allow는 5형식인데 써있죠.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쓴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근데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 색칠.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를 해석하는 거예요. 됐지? 허락하다 해석하지 마시고. 그럼 너가 뭐할수 있게 해주냐? To turn the kite quickly. 그랬으니까 빠르게 연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됐죠? 문법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자리에 to 부정사. 자, without the hole, without 색칠하시고요. 독해할 때요, with나 without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힌트입니다. 그리고 아직 얘만 가서는 몰라요. 이 without을 우리가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는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어디를 보셔야 돼서 알수 있냐? 바로 여기까지 가면 알수 있어요.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그 다음 뒤에 동사원형 be가 왔기 때문에, 아,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다라고 눈치를 챌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생겼다고 했지? 원래 if로 시작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색칠하시면 되는데 if it were not for.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명사예요.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이거예요. 만약 뭐뭐가 없다면. 그리고 이 if를 가로쳐 버리세요. 이 if를 가로쳐 버리면 주어랑 동사의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럼 도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 it하고 were 위치만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그럼 were it not for. 됐나요? 그럼 이걸 바꿔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were it not for 그 다음에 명사 쓰면 되겠죠. 얘하고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구멍이 없다면 이거죠. it would not be easy 나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20에 나왔을까? 얘가 보일 거예요. 보이죠? 이두 군데. 그럼 얘가 뭐지? 가주어고 진주어죠. 그러면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정법 과거라는 건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말을 직설법으로 바꿔버리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쉽다는 거지? 컨트롤 하기 쉽다. 통제하기 쉽다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 가정법 문장을 보게 되면, 직설법 문장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됐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곧이곧대로 읽지 마시고 그 구멍이 없었다면이니까 껀뜨꾸라면 이 구멍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쉽다? 통제하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넘어가지 마시고 위에 보면 좀 좋은 단어가 있어요. 이 demand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힘든. 왜냐하면 demand가 동사할 때 요구하다거든.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은이에요. 그래서 힘든, 까다로운 이 뜻입니다.
effortless는 effort가 노력이란 단어에다가 less를 붙인 거니까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이지 않은 쉬운이란 단어가 돼요. 됐죠? 기본 단어들이니까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 in addition 나왔어요. 더욱이, 게다가란 단어인데, in addition은 동요가 좀 많죠? 누가 있나? more, over도 있고요. in addition도 있고, 또 누가 더 있지? besides. 더욱이, 게다가. 또 누가 있나? further, more. 뭐 이런 단어들 있죠? 다 동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결사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나오면 다행이고, 이렇게 단어를 바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더욱이 게다가라는 말은 왜 쓸까요? 앞 문장 내용이랑 연속해서 같이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더욱이 게다가, 연이라는 건 is not easily damaged도 나왔는데, 비동사랑 쭉 연결시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나온 거예요. 왜요?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데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데미지라는 동사는 타동사예요, 원래. 뭐뭐를 손상시키다. 뜻은 여러분 적으시고, 뭐뭐를 손상시키다. 그럼 목적어가 여기 없는 거 확인됐죠?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게다가 그 연이 뭔데? 방패연이겠죠? 이 방패연은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동태를 해석하실 때요, 보세요. 뭐뭐 되다 해석하시거나, 받다 해석하시거나, 마지막으로 당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손상시키다 했으니까 손상받다가 맞겠죠? 그럼 쉽게 손상받지 않는다. 되죠? By a strong wind니까 강한 바람에 의해서 쉽게 손상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As you can see from the example 나왔는데, as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금 as라는 글자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접속사 as라는 건 금방 알수 있어요. 그럼 as you can see from the example of the kite인데, 이 연의 예를 통해서 뭐뭐로부터가 좋겠죠? 이 연의 예로부터, 예시로부터 볼수 있듯이. 그래서 여기서 as는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이 좋아요. 그리고 접주동이니까 부사절이겠죠. 컴마까지는. 자, things, 주어인데,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바로 안 왔죠. 그래서 끊었어요. 자, 구조 봅시다. 주어인 명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바로 안 와서 끊었어요. 보이죠? things까지는. 콤마까지는 부사절이잖아. 그지? 안 쓸게요. 부사절인 건 아시니까. 자, 주어인 things가 나오고 나서 동사가 바로 안 왔죠. 동사가 바로 안 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우리 뭐 하자고 했죠? 얘네들은 항상 수식해주면 된다. 이걸 우리가 무슨 절? 관계사절. 떠올리라고 된다고 했죠, 그죠? 관계사절이 하는 일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겠죠.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 는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럼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한단 말이야.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건 주어가 관계사절, 즉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뭘 찾자? 두 번째 동사를 찾자. 그두 번째 동사가 본동사 자리, 수로동사 자리라고 했으니까 얘를 잘 찾으셔야 돼요. 주어가 지금 동사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찾으란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또 왔지만 얘는 어차피 수식할 거야. 그지? 그래서 후치수식 그려져 있죠. 본동사 어딨죠? 찾아보세요. 두 번째 동사. 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어딨어요? 여기 있죠. 얘가 지금 몇 번째? 두 번째 동사 자리고, 얘가 바로 본동사 자리라는 거. 금방 알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사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 뭐뭐 신경 써야 된다? 다시 한 번. 이 동사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는 세 가지. 수, 태, 시제. 신경 쓰자. 당연히 본동사들이기 때문에 준동사는 답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지. 준동사는 이 자리에 낄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이해되셨어요? 됐죠? 그럼 지울게요, 이제. 구조 됐으니까. 그 문장에서 확인해 보시는데, 다시 한번. 이 주어가 형용사절,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았고, 찾아보니까 두 번 동사가 여기다. 그럼 주어를 다시 보니까 things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래서 act에도 s가 안 붙어 있다. 그럼 이 자리에 s가 붙어 있는 거 나오면 당연히 틀리겠죠. 이번엔 ing 붙은 거 해볼까요? acting.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준동사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act in accordance with인데 쓱 칠해주세요. in accordance with는 뭐뭐에 따라. 뭐뭐와 조화를 이루어.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뭐뭐에 맞추어라는 뜻도 있고요. act는 행동하다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things를 해석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일들, 물건들, 뭐 상황이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좋겠죠. 물건들은 부사니까 여기 앞에서 끊어야겠네요. 자주 종종 뭐에 따라, 뭐에 맞추어. principles가 뭐죠? 원리니까 과학의 원리에 따라, 과학의 원리에 맞추어서 작용한다. 그래서 act는 활동하다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작용하다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로 바꿔도 괜찮냐면 내용상 이 작용하다의 뜻은요. work 있죠? 일하다 말고 작용하다 뜻이 있거든? 그래서 이 work로 단어를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in accordance with를 중요한 수고로 기억하자고 했죠. 뭐뭐에 따라라고.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according to. 우리가 according to도 전지사고요. 뒤에 명사가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뭐뭐에 따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뭐에 따라 작용한다? 과학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작용한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according to로. 이해됐어요? 같은 의미예요. 이두 개가.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주절문 다시 봅시다. Things we use every day.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뭐에 따라? 과학의 원리. 과학의 원리에 따라 뭐 한다? 작용한다. 됐죠? 어렵지 않았을 거고. 마지막 요 부분. 비슷한 스펠링이 있어요. princip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inciple은 뭐냐면 명사이고 학교장이에요. 교장. 이건 원리고요. 원리. principle은 원리예요. 지금 여기 s가 붙어 있죠? s가 붙어 있다는 건 명사란 뜻입니다. 이게 명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리예요. 원리. 이거 왜 알려드리냐면 우리 독해하다 보면 이 principle이란 단어가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거든? 이게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주된, 주요한이란 뜻이에요. 주된, 주요한. 그러니까 principle은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명사로 쓰인 건 어떻게 알았어? 여러 가지 힌트가 있죠. 맨 마지막에 끝나는 거 전치사 with. 그럼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게 명사잖아. 그리고 형용사 s가 붙겠어요? 안 붙어요. s가 붙어 있다라는 건 명사란 뜻인 거예요. 우리 beautiful이라는 s 붙은 거 본적 있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의 원리에 따라 뭐 한다? 작동한다, 작용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조심하시고 간단한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서 신경 쓰세요, 이 문장은. 자, 그 다음 make sure는 색칠을 좀 해주세요. 이 make sure는 일단 여기도 좀 색칠하고 make sure 대 주어 동사. 우리 make sure는요, 뒤에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make sure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대절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반드시 뭐뭐 해라 이거예요.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하다인데 그냥 이렇게 해석하세요. 반드시 뭐뭐 해라. 반드시 뭐뭐 해라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럼 반드시 뭐뭐 해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냐? 바로 필자의 이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반드시 뭐뭐 해라라고 했으면
그 make sure 다음에는 지금 문장형 걸로 봐서는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make sure를 통째로 동사로 보세요. 이건 목적어,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뭐뭐를 반드시 해라, 반드시 뭐뭐 해라 이런 얘기인데 make sure you think about these principles 나왔죠. 그러면 너는 반드시 뭐 해라, 이러한 원리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가 되죠. 됐어요? At work. 근데 어떤 거냐? 잘 보시면 명사죠? 보일 거야? 무슨 구? 전치사구인데, 이 at work라는 전치사구는 해석 어떻게 하냐? 작용하고 있는 이에요. 이게. 이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작용하고 있는. 그래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원리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가 됐죠. 그 다음, in your daily life니까 부사구. 어디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원리들에 대해서. 이런 원리가 무슨 원리겠어요? 과학 원리라고 했죠. 이 과학 원리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됐죠? 자, 다음 문장. 자, away to 나는데, 요거 way라는 단어도 한번 연습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away to를 쌤이 두 개를 쓸 건데, 이건 잘 보시고 구별하세요. 우리가 way를 어떤 뜻으로 알고 있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떠오르는 뜻이 아마 방법일 겁니다. 맞죠? 또두 가지죠. 근데 이게 길이라는 단어가 되면 이 to가 전치사 to가 돼요. 방법이라는 뜻이 되면 얘는 부정사 to가 됩니다. 다르죠?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전치사니까. 당연히 이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하냐? 어디 어디로 이르는, 어디 어디로 이르는 길이 돼요. 얘도 a way to home. 그럼 뭐겠어요? 집으로 이르는 길. 집으로 가는 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a way to success. 그럼 뭐겠어요? 성공으로 이르는 길이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방법이라는 뜻이 되게 되면 부정사투기 때문에 이 뒤에는 누가 오냐?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오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 to 부정사가 방법을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되지? 뭐뭐 하는, 그지? 뭐뭐 하는 방법 또는 뭐뭐 할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다시 보니까 away to 다음에 동사원형 나온 거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길이 아니라. 그럼 to 부정사 할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away to increase stability. 핵심하겠죠? 안정감, 안정성. 우리가 형용사로 stable이 형용사죠. 안정적인. 형용사예요. 안정적인. 그리고 콜론 나왔는데 그 방법이 뭐냐? 꼴이라는 거예요. 이 콜론은 무슨 의미냐? 동격이거든? 그러면 안정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꼴이라는 거죠. 다음. A tail is so sometimes added 나는데 이것도 수거 먼저 기억하시면 주어 다음에 add. A to be예요. 동사 add가 이렇게 쓰면 능동이죠, 이건. 왜 능동이 됐냐? 목적어 있으니까. 무슨 to예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A를 B에 더하다, 덧붙이다 이 뜻이야. A를 B에 더하다, 덧붙이다고 이게 뭐다? 능동태다. 그럼 이 상태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동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지금 보면. A tail is sometimes added. 무슨 태가 됐어요? 수동태가 됐는데 목적어가 없죠. 무슨 to 앞에? 전치사 to 앞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가 됐다? 동사의 모양이 지금 수동태 모양이 되었다. 됐죠? 그러면 이 자리에 왜 adding을 쓰면 안 될까요? 자, 이 자리에 쌤이 adding을 써봤는데 이거 왜안 될까? 기억해 보시면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ing. 이건 우리가 뭐라고 했지? 진행형이라고 배웠죠. 진행은 뭐하고 똑같다고 했냐면 능동과 개념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을 거예요.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피평을 쓰게 되면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수동태가 되죠. 그렇죠?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쓴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꼬리가 연에 덧붙여진다. 됐죠? 자, 여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노트 정리해 주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